강석 그런 회장님께서 역시 한 구자 100만 원을 청구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필식 회장님께서요. 장필식 회장님 또 100만 원 회장님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수익금은 전액 이 학생들의 젊은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계속 자기의 재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학기부금으로 전액 저희가 기증합니다. 이제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사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있으면 여러분 어퍼를 들어주시고 표현해주시고 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1년 동안 고생한 나에게 선물 주신다 생각하고 후회하시고 그리고 또 좋은 뉴스는 여기서 안 팔리는 거는 50%로 그 다음에 세컨 찬스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여러분 이 모자를 받아가실 분은 꼭 끝까지 계셔야 됩니다. 구경을 해드리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연이는 집에 가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누구에게 선물하십시오. 이거는 크리스마스 축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물 모두 분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모두 아유, 감사합니다. 마음에 아주 쉬운. 아주 좋은 여러분에게 기회는 자, 다음 선물. 자, 퀴즈. 선물 보여주세요. 아주 쉬운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로타리는 몇 지구입니까?
저희 재능 장학금 100만 원을 내신 장국식 회장님께서 퀴즈를 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부모와 그룹 30주년 이 행사에 왔는데요. 예, 오늘 와서 보니까 저 노타리 그룹 관악산 그렸는데요. 여기는 여성만 있잖아요. 그쵸? 여기 계시는 여성분을 위해서 뜨거운 함성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 보이들은 말입니다. 여성들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여성들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이 지구상의 인류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성들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열 달 동안 산고의 아픔 속에서, 네? 우리 인간을 태어나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여성들의 힘은요,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쉬운 문제라는 얘기가 되어야겠죠? 우리가. 네.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네. 뭐니? 꽃. 또. 근데 제가 원하는 게 많이 안 나왔어요. 네? 영국. 남편. 남편. 네. 오케이. 사랑이 맞습니다. 사랑이죠, 사랑. 그죠? 올라오세요, 손님. 말 좀 하시면 돼요. 선물 하나 주셔야죠. 참고로, 저는 참좋은 발달한 도전기를 제가 개발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리고, 발달한 대통령이라는 책을 읽었었으며 대한민국 김치식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의 책을 나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총리님께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총리님 맞추시는 분은 선물 두개 드리겠습니다. 못하기라는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아닌 분만 찾아가셨습니다. 알겠죠? 네. 국제 로타리 34095 총대감입니다. 이효정! 알겠죠? 이효정! 자, 이게 이제 지금 이효정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맞추시면 이건 어떻게 모셔야 돼요? 이전에 따라 자, 한번 주세요. 여기
뭐 잘 못 따르지 가르쳐. 여기 서 있어 봐. 네. 허미정 선수는 어느 선수에서 선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회장님, 퀵장 안에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딱 걸려서, 딱 걸려서 올라오세요. 자, 모자 여기 안 받으셨어요. 자, 경례 참석 안 하시고 나가시는 분은 여기 카메라에 다 찍힙니다. 자, 우리 로나클럽의 김원호 회장님 기자하시겠습니다. 네, 제일 쉬운 건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그 파밀리의 어머니 어머니가 파밀리. 네, 너무 쉬운 분이십니다. 어려운 분이십니다. 자, 저 뒤에도 모자 안 받으신 분. 저 뒤에도 자, 하나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경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자 받으신 분들 다 모자를 한번 써보세요. 모자 써보세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위에 오셔서 자, 대방건설 우리 앞으로 더 승승을 잡고 하시라고 여러분 모자 다 써보세요. 자, 사진 촬영. 대방건설 모자 다 써보세요. 자, 여러분 대방건설 모자 다 써보세요. 자, 이게 모자 하나, 남은 것은.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랍 로타이클럽 회장 파란 구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그 진행을 제가 맡아서 하게 되는데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설명과 소개와 가격은 우리 AB기업이 석성남 원장님께서 좀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경매 진행하실 때 물품이나 이런 것들 좀 도움을 좀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늘 경매 진행할 때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 고 연맹 상임이사입니다. 세계 남극지구의 일본 상임이사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 동사로 왔는데 네, 여러분, 자리에 초대하셔서 고맙습니다. 커피 갖고 올까요? 오늘 즐거운 시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같이 단신하는 사무총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잠깐 보시면 그 퀴즈 내주셨던 우리 신명진 총재님, 그리고 구경훈 회장님, 그 장비식 의원님께서 각자 장학금 100만원씩 오늘 좀 부탁드립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제일 처음 나온 경매 물건입니다. 지금 잠깐 봐주시겠어요? 지금 그림이 앞으로 좀 몇 개가 더 나가는데요. 제일 먼저 지금 나오는 이 그림입니다. 지금 뒤쪽에 보시면은 사진이 약간 잘 안 나오겠지만 녹색 바탕의 네, 그림입니다. 이거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신한화가 유수로 활용한 작품인데요. 2012년에
드리려고 드리겠습니다. 효라라고 알려진 효라라는 정말 무서워해야 할줄알았습니다라고 하네요. 노란이 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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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원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50만 원입니다. 네. 자, 경매, 경매 들어갑니다. 네. 경매 시작한 150만 원. 150만 원. 자, 그러면, 안 계시면, 금액이 약간 좀 낮을게요. 경매를 낮추는, 좀 더 초상 주의 기하시잖아요. 오늘 좀, 네, 성원을 받기 위해서. 확실히 낮추겠어. 자, 경매 100만원씩에서 100만원. 자, 더 이상 못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현재 가치가 한 200에서 3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그, 재산 가치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보신 것처럼 이제 저희 그 청포도 뭐 친구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매 시작과 100만원. 아, 잠깐만. 우선 기준가를 잠깐 설명,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 문과클럽 최숙 작가님께서 10년 전에 일본에서 한 푼도 깎이지 않은 300만원을 주고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로 주고 구입을 하신 겁니다. 사입을 하신 거고 오늘 기증을 하신 겁니다. 아, 제가 10년 전에 우리 문과클럽에 정회장이 나라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제가 샀습니다. 그때 300만원, 일본 돈이 40만원에서 구입했습니다. 지금 가격도 가치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아서 구입했어요. 네, 이거 바로 사셔가지고 또 회사를 자체 보시면 공격을 많이 지르겠지만 아, 이거는 저희 무서시 오늘 당장 저희가 뭐 받는 건 아니고요. 예, 천천히 계좌 이체하시면 되니까. 아, 할부 3개월, 3개월 괜찮으시겠어요? 예. 자, 100만원. 어, 저희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주위에서 자, 100, 200. 자, 200. 200만원 시작하겠습니다. 200. 얼마? 210만원씩 할까요? 10만원씩 올릴까요? 210? 210? 네, 210 맞습니다. 네. 250 맞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당첨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잠깐 나오시겠어요? 네, 정말 행운의 상이십니다. 네, 여기,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네, 모든 수익 기금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작품 바로 시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니고요. 네, 다음 반대로 2번 파일 2번 파일 2번 파일이니까 잠깐 나가주셔서 2번 파일 보여주세요. 아니요, 저희 회장이 잠시만요. 파워포인트 아니고요. 네, 그 2번 파일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동대님께서 직접 이렇게 회장님께서 직접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으신 적 있으나? 네, 이 작품은 이수원한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작가 노트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작가는 자유로운 변신입니다. 하나에 고정되어 있다는 자유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이것에서 저것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고정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니체가 말했고요. 작가라는 사람은 춤추는 별을 탄생시키기 위해 혼돈을 지녀야 하고 그 혼돈을 질서와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작가입니다. 이스나 선생님의 추천하고요. 이스나 선생님은 이하여자대학교 미술대학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박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가르치고 있고 지금 아주 핫한 작가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주 인기가 치솟는 작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좀 있으면 금액이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시작가는 지금 60만 원, 아까보다 훨씬 저렴한 이거 받으시면 바로 목표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60만 원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성아 씨가 새로 떠오르는 미술계의 신성, 이성아 씨가 현재 작업하신 작품입니다. 추상화고요. 혼돈을 창조하고 혼돈의 질서를 구해야 작품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즉시 구매가 60만 원 아시나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좀 내리니까 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한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자, 50만 원. 자, 50만 원. 정말 저렴하게 됩니다. 조금 지나면 바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관심 있으시면 나와서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다음 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올려져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 천천히 보시고 언제든지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 잠시만요. 네. 아, 여기 회장님, 이거 그림 기증자 혹시 계신가요? 이성아 씨? 아, AB 갤러리에서 지금 여기 관장님께서 직접 기증하신 겁니다. 네. 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15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뭐 경상도만 하고 떠니 떠니 시간입니다. 이 월병의 기증자는 저입니다. 이거는 핸드메이드 크리스탈 유리범입니다. 이거 루마니아에서 제가 독일에서 온 데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는 뭐 내 생각에 신세계에 가면 한 100만 20만 원 핸드메이드고 불만한 작가 사인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2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만 원 구매하신 분, 이거 유리공예 핸드메이드 25만원 오케이 once, twice, going, okay, gone. 네,
25만원입니다. 25만원. 네, 이걸 루마니아에서 핸드메이드는 살기 어려운 겁니다. 이 세상에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25만원에 우리 자각기금으로 전부 25만원 자각기금으로 가는 겁니다. 가슴이 딱 올라오셔서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 물건을 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여기 사주세요. 자, 그림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전공가들께 맡기겠습니다. 본 작품에 있는 작가 이름은요, 빅터 슈티 레벨이라는 분이 하셨는데요. 독일 고대지에 살면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빅터는 이미 본인의 박물관을 갖고 있는 독일 현대 미술사에서 천재로 인정받은 작가라고 합니다. 네, 독일 미술사에서 천재로 인정받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작가는 50만원 50만원 시작하겠습니다. 이민아씨 어디 계세요? 기술장 이민아씨 밖에 계세요? 이민아씨 아직 밖에서 작업하고 있나봐. 네, 지금 보시면은 상상력을 치료에 정돈하고 그 화폭에 그대로 그 사람의 상상력을 그대로 옮겨도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보셨습니까? 예. 그림 하시있으면 잠깐 나와서 한번 보셔드립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작가의 성함은 빅터 슈트젤렉이고요. 독일 현대 미술사. 빅터 작품이고요. 그림 제목은 미디엄인데 미디엄은 저 여자의 이름입니다. 신화 속에나 나올 듯한 그림인데요. 운명한 사람 그림 그림입니까? 네.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도 워낙 조용하시지만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경매 50만원이라고 했는데 딱 잘라서 반입니다. 25만원에 사신 분 25만원. 회장님 사무실에 농담이 있던데요. 회장님 25만원 딱 잘. 네. 회장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클럽에 우리 이경 회장님께서 기증하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동품 장애 전화기. 이제 다시는 이런 물건을 보실 수 없습니다. 집에 데코레이션 이거 모으시는 분들 이거는 여러분 박물관에 가야 보시는 겁니다. 아, 나는 직업을 그런 걸 알고 그랬나 봐요. 자, 이거 이경희 회장님 일어나셔서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나오세요. 자, 네, 잠깐 올라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올라오세요. 자, 이 물건에 대해서 1분만 설명. 아, 네, 이 물건은 지금 이제 LG인데 옛날에는 금성사였습니다. 그래서 저게 한 3만 년 전에 그 한정 판매로 이 전화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나사칠기 작품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화기는 그 당시 한정 판매로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 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기부했습니다. 마이크는 총장님께서 올라가실 때마다 하나씩 팔고 내려가요. 네, 총장님께서 강매 대행을.
거기에 적성된 거예요. 아, 환상이네요. 네, 이거 시작하는 30만원입니다, 김승기 대표. 자, 이것을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트라우하우아칸이라고 최고급 스테인리스로
양식기나 그러고 수소 포크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나온 최고 제품인데요. 6명을 위한 제품이고요. 총 개수가 33개 되겠습니다. 네, 이건 가치가 되는 거죠? 시중 가격이 100에서 11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 지품가가 120만원 나와 있고요. 네, 지품가가 120만원인데 오늘 경매가 30만원에 시작합니다. 30만원이요? 네, 120만원짜리 30만원. 아, 네, 근데 기증하신 분이 원하는 가격이어서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3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그 광학 클럽에 대장이 30만원. 30만원 시작합니다. 자, 30만원 왔어요. 자, 30만원 시작하고 30만원 경매 낙찰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와주시고요. 알려드릴게요. 안녕.
그리고 오후 열차를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나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거의 뭐 떡이 손으로 가는 중인데 네, 여섯 잠깐 보시죠. 네, 수입 양품입니다. 그래서 거의 5만원 아, 이미 사셨답니다. 이거 하신 거죠? 아니, 그냥 모델 할게요. 아, 모델 하시고 된다고 안 하고. 괜찮네요. 10만 원 주시는 거 그래도 사는 걸 찾아요. 근데 이거 내가 할까요? 이거 수천만 해도 100만 원이에요. 총재님이 한번 써보세요. 오, 예쁘다. 제가 쓰면 멋있는데요. 아니, 아니, 멋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선글라스 와서 보시는 거 보시고, 그 다음 숄. 스카프, 네, 스카프. 베르사체 스카프 아시죠, 여러분? 베르사체 스카프도 제가 이거 시술한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가격 검색하시면 다 나올 겁니다. 이거는 픽셜이고, 얘는 남성분, 여성분 다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목걸이입니다. 빅쇼얼 10만원입니다. 베르사체 빅쇼얼 10만원. 작은 거는요? 작은 거 5만원. 네, 목도리는 5만원. 야, 5만원 진짜 싸네요. 5만원. 네, 오셔서 관심 있으시면 와서 보시면 됩니다. 네, 오셔서 보시죠. 네, 그 시간 관계상 또 다음 거 또 진행하세요. 자, 사모님 네, 여기 오셨습니다.
천사의 세계입니다. 천사의 세계. 빅터가 작업한 하나고요. 네, 시작과는 사실은 이거 다 70만원, 80만원의 경우에 늘려고 했는데요. 지금 낮춰서 20만원 필요하신 분까지 필요하신 분. 아, 20만원입니다. 자, 빅터작품 20만원짜리 시리즈 지금 계속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시죠. 네, 시간 관계상 다 올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작가. 누가 이 시리즈를, 수집가들은 시리즈를 다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빅터께 한 5개. 그림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림 좋아하시는 분. 그림 다 좋아하세요? 이거 한 달에 70만원이라 그러셨는데 6개 다 드릴게요. 60만원. 네, 10만원씩.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그림을 정말 걸어나게 가져가시는. 네. 우리 회장님 건강하시라고 사업은 더 먹어도 되겠다고. 네, 감사합니다. 자,
총재님하고 구경 회장님 대담을 맡기겠습니다. 두 분께서 마지막 작품 강연하겠습니다. 두 분 책임이셔야 됩니다. 자, 구경회장님, 아니, 이거, 이게 좀 비싼 거니까 이거부터 하시죠. 50만원에서 안 받았으니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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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 우리 김영석 회장 네 20만원 당첨했습니다. 네 김영석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박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우리 축구도 지도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외국에 나가지 않을게요. 모두가 얼굴을 보게 되나 사진도 외국에 나오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하십시오. 아, 네. 지금 나온 지 꽤 몇 년이 돼서 정말 그 사회에 여러 가지 그런 나쁜 면 같은 게 노출이 돼서 힘들게 사는 친구도 있고 한데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착해요. 다들 너무너무 이쁘고 착해서 앞으로 계속 아마 잘 살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무궁화 클럽에서 모두가 몸살을 알아가면서 준비한 오늘 사실 이것이 과연 이게 베스트입니다. 오늘 장학 기금을 우리가 500만 원을 만들어서 지금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전달합니다. 총리님과 기증자가 덕담을 하시고 받을 때 우리 청포도는 꿈을 잃지 않고 살겠다고 약속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총리님으로부터 예, 기증과 덕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 학생을 좀 알리시고 저도 그 오늘 연구 와가지고 이 학생들과 나와서 우리 국제로타이 우리 최초의 최대의 우리 공사단체 벌써 115년 됐습니다. 그러는 이 아름다운 공사가 우리 로타이의 공사입니다. 제가 우리 국제로타이 산업사공식으로를 대표해가지고 우리를 선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움 많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까지 있게 해주신 우리 수성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도움 받은 거 지금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준비위원장이신 최숙자 회장님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밤새도록 하시면서 너무나 큰 고생을 하신 최숙자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최숙자 회장님이 특별히 요청하신 곡이 있습니다. 만남을 신청하셨습니다. 꼭 만남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오늘 40주년 기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네. 마지막에 만남을 좀 할지 부르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회 너무 아 나의 운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좋은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 행사의 동기가 됐고 이제 좋은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I am so happy, very very happy. 고맙습니다. 저희 서울 무궁화 로타리 클럽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였습니다. 네, 오늘 청포도라고. 예, 청포도가 뭔가요? 아, 청포도는 그 젊은 청소년들이 자기네들이 자립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그 꿈을 잃지 않고 음악가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청년들의 뮤직 그룹입니다. 아주 아주 미력하지만 희망을 잃지 말아달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실 저도 여기 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감동스러워서 존경스럽고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감기가 걸렸나 봐요. 네, 감기 몸살. 아, 네,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회장님이 하시는 일에 네. 예,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예, 네. 좀 더 뜨는 이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사회복지가 잘 돼 있고 뭐 만족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그늘에 사각지대에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이 여유가 없는 그런 청소년들도 앞으로는 우리들과 함께
그리고 행복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두가 같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세계 한인 여성협회 또 네, 의장님이시죠. 네. 예, 그 와카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와카에서 지금 우리는 UWK W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제외 동포들 한국에 오면 친정 노릇을 해주려고 우리가 스탠바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회가 공평하게 누구나 다 안심하고 의지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훈훈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장소 초대받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회장님의 앞날에 좋은 영광이 또 함께하기를 예, 바라봅니다. 지금 여의도가 많이 많이 바쁠 텐데 여의도 뒤로 하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